인근 시골에 나온 고금소총 3건, 3번 춘호동지. 요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 23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춘호에 대해서, 춘호동지. 춘호동지. 춘호 하는 거는 이게 명사하든 봄이죠. 부사로 그대로 씁니다. 그죠? 봄에 또는 봄에는 이 봄에 한 때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은하 이 전치사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춘. 근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춘만 써도 봄에 하는 거냐 전성 부사가 됩니다. 또는 이제 뭐뭐라고 부르다. 동지라고 부르다. 이거는 이제 벼슬 이름인데 벼슬 이름이에요. 어떤 벼슬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 그 다음에 그 설명 나온 대로 동지 중추 부사라는 동지 중추 부사 동지 중추 동지 중추 부사에서 동지 요겁니다. 동지 중추 부사를 동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또 직함이 없는 노인에 대해 가지고도 뭐 또 동지 이렇게 해놨던데 아마 내용상을 보면 아마 그 벼슬을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지고 아마 동지 중추 부사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자 봄에는 동지 중추 부사 벼슬 옆에서 동지라고 부른다. 어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22페이지 문장 읽으면서 한번 보시죠. 자, 향한 오막돌 그 우향곡에서 향 간트로 쓸게요. 그 다음에 한 한도 간트로 쓸게요. 물론 요 번째가 이거예요. 향은 요건 시골 우리가 이놈 저놈 하지 놈 한자 우리 상놈 놈 또는 상놈 놈 시골의 상놈 이름이 오막돌이에요. 간첩 이렇게 씁니다. 오막돌 이건 돌 나가서 한국식 한자로 그래요. 돌 밑에다가 두리열 받치까지 붙여 오막돌 한국식 한자입니다. 뭐 순돌, 뭐 막돌, 뭐 갑돌, 뭐 갑돌이와 갑순은 갑돌 있죠. 돌을 이렇게 한자 표현할 때 굳이 이렇게 이 돌을 씁니다. 한국에서 만든 한자, 한국식 한자를 합니다. 시골 상놈 옴 막돌이 그 살다 우 향곡 향 이거는 뭐에 장소 향곡하는 거는 시골 시골에 살았다. 시골에 사는데 가부 다져 있어요. 가부 이 다져 이렇겠죠. 가부 이 다져 집이 부자다. 부유하다. 집이 부자이고 돈이 많다. 여기 이제 특수 형용사라고 했어요. 보호가 뒤에 오고 여기서 꼭 주어처럼 부리한다 그래서 돈이 많다. 주어처럼 부리한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면 착호 이위당상 잡을 찾자. 착호 호랑이를 잡았어. 호랑 몸에 해서 위당상 이거 당상관 벼슬 벼슬 집이지 당상관이 몸이 되었다.
당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납속 이위, 그 다음에 가섭 후. 납, 속, 속인데, 요거 납은 받치다, 들이다, 받치다. 속은 이제 곡식 속자예요, 곡식 속. 조도 있지만은, 조속, 뭐, 벼속, 곡식 속. 곡식을 이 받쳐서, 그 다음에 위, 가설. 뭐 무엇이 되다 말씀하죠? 가서 요건 가슴 대부 이것도 벼슬 이름입니다. 가슴 대부가 된 후 된 후, 된 후에는 됐죠? 된 후에는 그 다음 먼저 보십시오. 자, 이게 가속, 이게 납속하는 거 뭐냐면은 조선 시대에 나라의 재정난 타계와 구호 사업 등을 위하여 공물을 나라에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면역 또는 면천에 주던 일을 납속이라고 해요. 물려납소 역시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는 빈착금한이 행신 음량에서 빈이라 했습니다. 착금 행신 음량 이게 이제 빈이 이거 실제 보면 빈이래야 돼 뭐 이게 빈의 한자예요, 한자. 요 병, 어디 요 빈자지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같은 자예요. 이 번자고 얘기해야 돼. 이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살적이라고 했어요, 살적. 우리나라 말에 살적. 살적이란 뭐냐면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털, 귀 사이에 난털. 이걸 갖다 살적이라 그러는데, 이 살적 빈자예요, 살적 빈자. 관자놀이는 뭐예요? 우리 여기 여기서 맥박 들은 데 있지, 여기. 요거하고 이 귀 사이, 요거 관자놀이 하잖아요, 관자놀이. 요게 난털, 요게 난털. 우리나라에, 요 관자놀이 그렇게 살쪄게 이랬어요. 얘는 머리에 일어났거든요. 좀 머리보다는 그렇게 살쪄 그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살쪄게 금한을 이 착하는 건 옷 같은 걸 입다. 또 우리가 뭐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옷에 다른 고리 이런 걸 뭐 달다. 요거는 이제 고리 환자죠. 고리 환자예요. 고리 알지? 여기 동그라미 고리. 이 관자리에 가설치가 뭐 이렇게 뭐 하얀 게 있더라. 그게 아마 이 한이 뭐예요? 금한 금으로 된 거. 이거를 달고 살적에 관자놀이를 금으로 된 고리를 달고 금고리를 달고 이걸 망건이라 이랬는데 망건. 하늘 망건. 여기 망건이 나와 있어요. 아니 망건이 아니고 관자 참.
관자는 금으로 만든 건 망근에 관자는 망근에 망근큐를 매는 고리 그거를 관자로 그래서 그래서 금관자 이런 거 금관자를 달고 살찌개 금관자를 달고 여기다가 금관자 동그란 거 그걸 달고 몸하고 이거는 행시라는 건 몸을 행하다 몸을 행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오염을 하면 몸가지 또는 행동 행시라는 뜻이 우리 처신한 데 말이야 처신 엿대처는 다스리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 다스림이 음면했다 이 의문 의젓하다 어젯하는 형용사의 정미사 연이 붙어가지고 모양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냥 엄해드는데 엄연하다 어젯했다. 몸가짐이 어젯했다. 자 이제 부자가 부자고 그다음 뭐 했어요? 부자에다가 돈이 많아서. 벼슬을 돈 주고 사고 그래가지고 포음을 막 이래가 더 금관자를 달고는 행동이 아주 몸가짐 어젯했다 했지. 그 다음에 쓰면 린니 다유 양반지 린니 다유 양반 이웃 동네죠. 말리 동네. 이웃 동네는 많이 있었다. 양반들이 많이 있었다. 양반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당 군춘이죠. 공춘 그 다음에 기곤 지시적 왕 기문 외 그랬어요. 이건 이제 양반인데 다음에 당 그다음 공춘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기 기이곤 기곤시 그 다음 지역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반의 생각도 조금 당하다 요거는 어떤 때를 당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궁, 춘, 궁한 봄, 요거는 때, 뭐에, 궁춘에. 이거 말하면 우리 춘궁기 있죠, 춘궁기. 궁 간책이었습니다. 춘궁기. 지금 우리 이거 뭐라고 해? 보리꼬기라고 그러잖아요, 보리꼬기. 보리고개에 그 다음에 기는 굶주리다 요거는 고달프다 그리고 기이기 뭐야 기골입니다 기골 굶주리고 고달픈 무무한 때를 당하면 양반들이 당어궁춘 그러니까 중궁기 보릿고개에 굶주리고 고달픈 고달픈 뭐뭐한 때를 당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은 보죠.
가능하면 왕 기문에 이랬죠, 그죠? 왕 어 기문에 이랬죠. 문에 왕 가다 갈로학자죠. 뭐뭐에 그의 문밖에 왕 가서 이런 와서라 해가지고 가서입니다. 그들에게 와서라 가서 다음에 호지왈 그 다음 문장인데 호지 그 다음에 이왈 오동지 오 간체예요. 자 그를 부르다 고칭하겠다 그를 불러서 뭐랄까 오동지라고 뭐라고 하다 이때 와른 그를 불러서 오동지라고 하였다. 또 그를 아는 그를 오동지하고 불렀다. 오동지라고 불렀다. 이 사람이 오동지의 원래 이름 뭐예요? 쌍놈이 오돌숙이죠. 봄에 자기들이 아쉬울지는 양반들이 찾아와서 동지 오동 동지가 뭐예요? 동지 동지 중추부사 벼슬 아니에요? 동지 중추부사가 벼슬이 보니까 종 이품이랍니다. 중추의 종 이품 아주 그렇게 높은 벼슬이 있는 오동지라고 했어. 자 23번 오동지 할 부르고는 걸 양 용은 양식양자죠, 그렇죠? 간체는 어질량어 그렇죠. 이때는 걸하는 구걸하다, 양식을 구걸하고 차, 또 차도 좋겠어요. 엔드 구걸하고 대전이 빌리다 돈전자 돈을 대전 돈을 빌려서 그 비거 갔다 대전이 됐죠? 자 봄에는 이렇게 이제 빌려가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추수 후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추수 후 가을에 이제 추수를 말 그대로 가을에 거둘 숫자예요. 추수 후 추수 후 가을 추수 후에는 어떻게 되세요? 좀 곡식이 좀 생겼겠죠, 그렇죠? 곡식이 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팍 하는 걸 좀 크게 쓰겠어요. 팍자인데. 파기에 이 원래 번자는요 이거 돌성형 같아요. 위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 다르죠, 그죠? 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돈 같은 거 이런 거 뭐 전대를 두르다 이런 걸 들어보셨죠? 전대 옛날 말이에요. 그 전대 탁자예요. 근데 이제 전대도 이것도 한자인데 좀 크게 쓰면은 전자가 요 이제 많이 있고 이렇게 요 대는 띠대자예요. 저는 휘감다 감다 휘감다 감다 휘감다 전자예요. 요 간체는 말이 많았습니다. 대는 위에 요거만 써요. 그리고 이제 전대 둘은 여기에 탁 AUB죠. A에 B가 있다. 전대에 그 다음에 여 그 다음에 량 저 아 여량 척이 아니고 이 자 전대에 전대에 여분의 식량이 있어서 무매해서 여분의 식량이 있어서 혹은 남은 식량이 있어도 뭐 그런 데였죠. 간체는 이게 있어야 되겠죠. 여분의 식량 여분 하겠습니다. 여분의 여분이었다 되니까 여분의 식량이 있어서 그 다음에 문장 보십시오.
무가 나오죠? 무가 그다음에 차 오동지 오동지하고 불렸으니까 오동지 동지 중국어 뜻이죠 오동지 보겠습니다. 이때 가는 가히 하는 부사예요. 가히 이것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면 뭐뭐 하면 다음에 또는 어느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에게서 오동지에게서 차는 빌리다. 자 여기서 보면 빌릴 것 빌리다 아니고 빌릴 것 것이죠. 이래서 뒤에는 소, 차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 자 이렇게도 빌릴 것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또 소, 차, 자 앞뒤로 다 붙이 이래도 빌릴 것 뜻이네. 또 소, 이 차 이래도 빌릴 것이에요. 근데 앞에 뭐 소이다든지 소자 이거 안 쓰고 그냥 차 빌리다에서 명사형 빌릴 것 이렇게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빌릴 것 하는 거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차는 뭐예요? 차는 요 중에서도 뭐 이거 생략 같다든지 그지? 다 생략하고 요것만 남은 거 차.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빌릴 것. 빌릴 것이 가히 없으면 됐지? 오동지에게서 빌릴 것이 가히 없으면 또 빌릴 수 있음이 없으면 뭐 그런 것들은 가히 없으면 거기 나겠죠. 이거 뭐래? 빌릴 것이 없으면 어? 빌릴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재빈반 엄필칭 그 다음에 인한 오박돌 제 여러 빈 가난한 반 어, 양반이 양반 양반들 이래야 될 거예요. 여러가 있으니까 여러 양반들이 엄필칭을 하세요. 자 엄필칭은 일단 매, 그 다음에 언, 시, 필, 칭. 이건 뭐 마다예요. 말할 때마다 반드시 뭐뭐라고 칭하다. 또는 뭐뭐라고 부르다 칭하다니까 뭐 부르다 이런데 그래서 이게 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엄필칭이야. 말할 때마다 반드시 뭐뭐라고 불렀다 칭했다. 뭐뭐라고 불렀습니까? 뒤에 그 뭐뭐라고 불렀다 빈한 그리고 뭐 이웃 놈보다 이웃 쌍놈 한 이웃 쌍놈 이제는 아까는 오동지래든지 오도 오막돌 이웃 쌍놈 오막돌이라고 불렀다. 자 더 자기들이 빌 것이 없으면은 가을에 좀 곡식 생겨가지고
여분으로 좀 먹을 것이 전대 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또 그런 거예요. 요 아까 빌리고 왔던 이 양반들이 가난한 양반들이 말할 때마다 이웃상놈 오마 또라 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봄에 자기들 필요할 적에는 벼슬지를 마저 오동지 하고 이렇게 불러줘놨다가 가을철 때가 저질이 돼 이제 곡식 조금 서면 이제 이웃 쌍놈 오막돌이를 불렀다죠. 그래 이에 그래서 이에 마지막 이제 인 또 이거 모두 사람들 이래야 되겠지 목소리 해야 되겠지. 사람들 사람들이 모두 규 규 A B 하면은 A를 B라고 부르다 뭐라고 부르다 A가 뭡니까 타 이거 타 하는 건요 타 하는 건 3인칭에 그 우리 그 사람 할지 그 있죠 그 사람 그를 인칭 명사예요 3인칭 대명사예요 그를 자, 춘 봄에는 뭐라 불렀습니까 빌릴 것이 있으면 오동지 봄에는 오동지 또 가을에는 춥니까? 가을에는 오돌석 오돌석이라고 불렀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춘호동지 여기까지입니다.